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68-270 되는 종목이 되겠고,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10시 5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최종 항체 후보 확정이라는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전일 대비 4% 넘게 또 상승 중인데, 자, 셀트리온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꾸준하게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번 정도 종목 분석을 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 영상,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과거 영상만 보신다 하더라도 그냥 셀트리온이라 검색하게 되면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올렸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의 모든 공통사항이 결론은 뭐냐? 좋다, 좋다, 또 좋다입니다. 보유해라. 응? 대신 단기적으로 보유를 할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투자로 관점에서 보유를 해라. 그렇다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때 하락이 기준이 3월 19일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응? 저가 매수의 기회다. 신규 매수, 분할 매수, 추가 매수 다 좋다. 매수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응? 자, 왜 그렇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은 올라가는 맥락은 베이스가 뭐냐면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 없이는 절대 대형주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업의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실적이 눈으로 보이니까. 미국하고 지금 북미 쪽에서 판매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는 누구나 다 검색만 하더라도 찾아볼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적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건 뭐냐? 이 주식의 가격입니다. 이 주식 가격이 지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자, 셀트리온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왜 1월 달부터 강조를 하면서 했냐? 셀트리온의 실적 자체는 우리가 의심할 거 없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게 눈으로 명백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 가격 부분을 봐야 되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최고점을 찍었던 주식이에요. 36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한 종목이 3년간 내리꽂았어요. 내리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올해 1월 달 가격 한번 보세요. 이때가 올해 1월 달 가격이에요. 이때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3년간 조정을 받고 여기서부터 다시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를 들어갈 만한 자리죠. 뭐가 리스크가 있어야지 종목을 매수를 안할 건데 리스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 여기에서 올랐던 구간은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팩트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죠.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겠죠. 차트를 볼 때만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보세요. 제가 그려놓은 박스권 구간. 여기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맴돌았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19로 주식시장 작살났을 때예요. 다른 종목들은 여기에서 빠졌다 그러면 얘가 저점을 13만 8,500원까지 찍었지만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든다 그런다면 이 주가는 10만 원까지 빠졌어야지 정상적인 주가였습니다. 근데 고작 14만 원까지밖에 하락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강한 주식입니까? 밑에서 수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치고 있다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셀트리온이 코로나19 관련된 치료 뛰어들겠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큰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이 상한가 들어간 거랑 거의 똑같은 이슈예요.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이 친구는 해낸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블락딜을 두번 맞았습니다. 이날 한번 맞고 이날 한번 맞고. 제가 블락딜 나왔을 때도 영상 만들었을 때 결론 뭐라고 그랬죠? 쫄지 마라. 단기간의 악재는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단기간의 악재가 지금의 대세 상승에는 크게 미칠 수가 없다. 응? 우리가 블락딜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근데 이미 나온 악재, 블락딜에 대한 악재. 이때도 영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블락딜 나왔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제가 영상 남길 때 뭐라고 그랬죠? 블락딜에 관련된 건 단기의 악재에 불과하고 반드시 갭을 메우는 치료 테마가 나올 거다. 그리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상승폭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현 구간에서 꺾일 수도 있어요. 현 구간에서 종목 자체가 꺾일 수도 있어요. 왜? 올라온 것만큼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형주가.
근데 우리가 그 조정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빠지세요. 왜 셀트리온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합니까? 이 무거운 주식을.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거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홀딩의 관점, 그리고 원하는 수익이 나게 되면 매도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모르는 분이 계셔서 네이버에다가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자동 검색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나오시죠? 김용재 소장 소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 메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조회 건수만 20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4월 2일 목요일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4월 1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그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7시 50분부터 이제 제가 댓글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제가 한번 차트와 시황 올려드리고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장 시작 30분 전입니다. 또 20분 전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해서 장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9시에 현재 시간 몇시몇 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라,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 추천을 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 종목들로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호가창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시황 이렇게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나게 될 때쯤 되면 이게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4월 2일 3시 34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른 손을 추천을 했는데 아침에 추천가 대비 7.74% 당일 수익을 내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택은 매수가 대비 17.4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을 했는데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났죠. 자, 그리고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9시 5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14,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매수가 대비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매일마다 내드리고 있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종목 찾기가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장중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이거 눌러주시면 매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날 날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